안녕하세요. 김효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군 풍천리라고 하는 마을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가리산 임도를 따라서 가늠 선원까지 갔다 올 계획입니다. 여기는 오지 중에 오지로 속하는 곳이고요. 저도 여기 가늠 선원을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저랑 15년 전에 백두대간을 함께 하셨던 김상수님께서 이쪽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다가 가늠선원을 발견하시고서는 풍경이 너무도 좋아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늠선원을 가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를 알려주신 김상수 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걷다 보니까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가늠선원이라고 하는 안내판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가늠선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산 임도를 따라서 가늠선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늠선원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한데요. 저에게 여기 위치를 알려주신 형님께서도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다가 우연히 발견한 남자라서 여기 시작 지점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라서 자동차가 통행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임도를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오지 중에 오지인 느낌인데요. 이 임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산속을 갈 것 같습니다. 30.6km 지점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여기를 안내해 주신 형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가 5분의 3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도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앞으로 여기에서 30분에서 40분을 더 가야지만 가늠선원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리던 비는 잠시 그쳤습니다. 이 상태로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요. 삼거리에 보니까 가늠선원이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늠선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오지인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막대기가 지금 하나도 안 뜨고 있거든요. 정말로 오지 중에 오지인 것 같습니다. 숲이 울창해서 숲속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와보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암자를 떠나서 숲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가지고 원시림 그대로의 느낌을 갖추고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드디어 가늠선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풍천리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임도를 따라서 계속 올라왔는데요. 숲길이 너무도 좋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잣나무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와, 여기 잣나무가 대단합니다. 제 앞에 암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암자 들어가는 길에 붓꽃이 너무나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지 중에 오지이다 보니까 큰 법당과 요사채가 구별되지 않는 인법당인 것 같습니다. 홍천 가리산 자락에 꽁꽁 숨겨진 가늠선원을 탐방해 보았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간세원 보살님을 모시고 있었고요. 제가 암자 여행을 하면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은 것은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현재는 인법당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인법당 바로 뒤편에 너무나도 좋은 터가 있었습니다. 그 터에 새로운 불사를 하고 계셨는데 몇 년 후에는 아주 멋진 암자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여기 가늠선원 같은 경우에는 가늠선원 들어가기 전에 꽃이 너무나도 예쁘게 가꾸어져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주지 스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홍천 가리산 가늠선원의 탐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